안녕하세요. 이거 전북 무주 내도리에서 이렇게 재봉틀 수리를 의뢰하셨습니다. 포장을 잘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요쪽에 내부에는 브로스라고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는 기계로 봐서 한국에서 제조된 기계는 아닌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미국 쪽에서 생산된 기계로 보여지는 이런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1900 약한 50년대 이렇게 생산된 이런 기계로 보여지고요. 기계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셨고 조금 보관을 잘못하셨다가 일단은 이 모터를 장착하셨습니다. 근데 모터를 장착하고 나서도 기계가 움직임이 없었던 이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서 예, 지금 북실 감기 장치 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회전하면서 이걸 잠궈서 이렇게 눌러줄 때 회전하고 들어주면은 이제 북실 감기가 스톱되는 이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전후진 전혀 작동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부를 보면은 바느질을 하다가 쾅 받는 바람에 이쪽에 흠집이 많이 생겼죠. 이렇게 흠집이 많이 생겼을 때는 교체해 줘야지. 안 그러면 바느질이 잘 된다 하더라도 실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침판을 교체하게 되겠고요. 침판 교체하는 방법은 이 침판을 구입하셔서 집에서 직접 장착하셔도 됩니다. 교체하셔도요. 이렇게 침판을 빼낸 자리에 끼워주고, 이 규격은 옛날의 재봉틀들은 모두 같습니다. 이걸 침판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나사 두 개, 볼트 두 개를 잠궈 주시면 되죠. 앞쪽에 하나가 있고 이쪽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또 뒤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기계는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분해를 해서 다시 손봐 놓으시면 또 수년간은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재봉틀의 아주 보관 방법이 나쁘다고 할수 있는 것은 습한 곳에 장시간 방치해 놓으시면은 이 기계 부품들의 녹이 슬면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북집이죠. 북집에 실을 감아서 이렇게 홈 속에 딱 하고 넣어주고, 실을 폴리를 몸쪽으로 꼭 돌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뒤로 나란히 빼주고, 이거보다 뭐더 많이 농란 기계도 수없이 고쳤죠. 근데 뭐이 기계 처음에는 꿈쩍도 안 해서 여러 군데 손상이 있었지만 이 재봉틀 원리는 간단합니다. 옛날 기계는 요새 기계하고 다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제 수리를 마치고 시험 바느질을 해보겠습니다. 전북 무주에서 보내주신 아주 오래된 골동품 기계죠. 아주 부드럽게 바느질이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 땀수죠. 조금 올리게 되면 간격이 줄어지고 뒤로 완전히 제끼면 뒤 후진으로, 요새 버튼처럼 후진 버튼, 가장 넓은 땀수, 직선 전용 재봉틀인데 모터를 부착해서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던 구조입니다. 이 기계의 이제 고장 원인은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셨고, 이 기계에다가 재봉틀 오일이 아닌 식용유를 좀 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굳어버리죠. 처음 당분간은 식용유를 쳐도 그 움직임을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식용유라는 게 서서히 굳어가기 때문에 기계가 서버립니다. 그 다음에 요또 회전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벨트를 걸어주는 이 부분에
유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 팽팽해도 되지, 저 박음질이 될 수가, 회전이 잘될 수가 없습니다. 모터에 또 무리가 생기죠. 어느 정도 유격이 있어줘야 이 벨트에 재봉틀이 부드럽게 회전하는 거예요. 원래 바느질을 할수 있는 이런 모양으로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이 정도 상태면 해외에서 수입해온 미싱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럽게 바느질 잘 됩니다. 수리를 마치고 전국으로 보내주는 리얼 미싱, 아주 오래된 미싱 바느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